추위 볕을 가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잠시 쉬어갔습니다. 오늘 청주 한낮 기온 25.3도, 보온은 23.7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청주 아침 기온 1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8도까지 껑충 오르겠는데요. 절기 소만이 지난 뒤로는 기온이 더 올라 30도를 넘어서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까지 선선합니다. 일교차 큰 만큼 얇은 거도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져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겠는데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청주 15도, 충주 11도, 제천 10도, 영동은 12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27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청주 28도, 충주 27도, 괴산 역시 27도를 보이겠고요. 제천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내내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은 만큼 바깥 활동할 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7 충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